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개패입니다. 또는 재물패죠. 조개는 재물을 의미하니까요. 눈목, 나눌 팔입니다. 눈으로 보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상품의 가치를 눈으로 보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재물을 볼줄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물패자가 됩니다. 볼견자입니다. 눈목 걷는 사람인 사람이 걸어가서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죠. 볼견이 되겠습니다. 머리 혈자입니다. 조개패, 재물패, 재물이죠. 아래하자입니다. 아래하자 과거에 옛날에 그 과거 그러니까 아래하자 점이 하나 더 있지만 그보다 앞선 글자가 점이 없었습니다. 아래 재물을 보고 아래에 재물이 있으니까 머리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든가 아니면 머리를 앞으로 숙여서 봐야 되겠죠. 머리혈이 되겠습니다. 재물이 아래에 있으니까 머리를 이용해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보아야 되겠죠. 어쨌든 머리를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머리혈자가 되겠습니다. 재물이 아랫부분에 있으니까요.